저희 취재진은 전우원 씨가 비자금 세탁처로 지목한 사이버 보안 업체에도 찾아가 봤습니다. 지금도 전두환 씨 측근이 대표이사로 돼 있는데 검찰도 여러 가지를 살펴보고 있지만 재수사나 추징금 추가 환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청환 기자입니다. 전우원 씨가 지목한 IT 보안 업체 웨어밸리입니다. 전두환 정권 당시 청와대 부속실장을 지낸 손삼수 씨가 지금도 대표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전우원 씨 주장을 확인하려 하자 모르겠다는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전두환 씨 가족분들 주식이 있다 그래서 지분이. 그런 거 있으면 우리가 그냥 관계가 없지 뭐. 앞서 검찰은 지난 2013년 특별환수팀을 꾸려 이 회사에 전두환 씨 일가 비자금이 흘러든 사실을 확인하고 추징금 5억 5천만 원을 환수한 바 있습니다. 추가 환수는 가능할까? 전두환 씨에게 확정된 추징금은 모두 2,205억 원인데 미납 추징금 922억 8천만 원 가운데 대부분은 현행법상으론 추징이 불가능합니다. 재작년 11월 당사자인 전 씨가 사망하면서 추징을 계속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당사자가 사망하더라도 추징을 계속하게 하는 이른바 전두환 3법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통과되더라도 소급 적용 논란을 넘어서야 합니다. 전우원 씨 폭로를 계기로 한 재수사 여부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범죄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추징금 환수와 관련된 범죄 수익 은닉과 수수 혐의는 공소시효가 5년에 불과합니다. 법조계 일각에선 당사자가 사망해 재판을 받을 수 없더라도 범죄 연관성이 입증되면 관련 수익을 몰수하는 독립몰수제 도입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SBS 강청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